야,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이경혜 씨. 김철! 아, 감사합니다. 예. 오빠, 이거 봐, 이거 봐. 야, 선물까지 갖고 왔네. 아유, 고마워. 야. 김찬하고 네. 나하고 오빠 왜 부른 거야 오늘? 아 그러니까 내가 밥 좀 해주려고. 어, 그 오빠 진짜 나는 진짜 오빠가 잘 되길 바랬어. 오빠 아직 멀었어? 어 지금 다 끓여. 가야 되긴. 아니요. 왜? 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 같은데? 아니 밥 끓여 여기 끓여 밥 끓여다 접시에다. 아니, 그러니까 한 다음에 빼는 거야 바보야. 몇 개 돌려? 그다음에 몇 개? 돌리면 돼. 세 개 몇 개? 돌려가지고. 하나 더 돌려야지. 나도 먹어야지. 아니, 여기 지금 안 돌아가니까 한 번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오라갖고 이걸 물어봐가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요리를 어떻게 만들까 뭐 할까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막 넣고 찬아, 빼고 네. 찬아 일로 와봐 레시피를 좀 찬아 오빠 기다리다 우리 밥 못 먹어 찬아 이거 거기다 예. 좀 가서 놔봐 와 이거 진짜 강된장 어우 예술이다 예술 사실 내가 용수 형 결혼한다 그래갖고 네. 밖에서 사주는 것보다 성의 없잖아. 물론 밖에 더 맛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직접 내 11년 동안 혼자 살면서 거듭한 이 스팸, 고추장찌개, 고등어 강된장, 베이컨 겉절이 그 세 개를 꼭 한번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더라고. 이 안에 고등어가 들어있어? 안에 고등어가 들어있어. 이게 봐봐. 오 여기. 백혀가지고 고등어하고 된장하고 확 스며들어서 기가 막혀. 아니 요리를 맛으로 승부해야지 배고프게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서 뭘 먹으면 안 맛있어 이게. 여보세요. 그게 아니고 배고프게 해놓고 뭘 만든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릴. 아 밥 먹어. 이만. 밥 먹어. 밥 먹어. 아이. 깜짝이야. 밥이나 좀 먹자고. 아, 나 좀 해. 자, 그래, 오빠 좀 떠드릴게요, 오빠. 그래, 용수형부터. 오빠, 여보. 그거 밥에다 쫙쫙 말아가지고. 어우, 와. 제일 큰 거, 고등어. 자, 뺏은 거 두 분이. 야. 예. 고마워요. 이것도 물 조절 잘해야 돼. 아, 물이야, 물. 강된장 맛있지 않니? 맛있어. 넌 밥 먹어. 우리 직원이 강된장 제일 맛있어. 이거 딱 오빠 얘기 좀 하자. 용수 오빠는 행복의 나라로 가는 거고. 나는 아까 되게 고맙더라고. 용수 형이 미국에 가면 자기가 심형래 결혼 추진단 위원을 추진위원회를 하나 대박. 만들겠대. 근데 용수 형밖에 없다. 김학래 전유성 이마룡 한만 있어도 소용없다. 누구? 엄용수밖에 없다. 어? 오빠 그렇게 마음을 해주니까 지금 유성희 아씨는 자기 아까름 하기도 힘든데 오빠 것까지 챙길 시간이 있겠어? 아니, 우리 김영민은 나하고 해갖고는 다 잘 됐어 하룡소당 그렇지 그렇죠 하룡소당을 해서 한능한데요 물리겠는데요 이게 이마룡 훈장 다 떴어 맞아 오빠가 밑에서 그 분노한 사람들이 하룡소당을 하는 사람들이 다 뜨고 다 떴는데 이마룡, 심형래 스타가 되고 나는 거기서 세 번째로 떴는데 딱 세 사람이 했으니까 꼴찌란 거야. 오빠는 삼자하고 인연이 많네. 어, 미안해. 삼자네 번째로 빼라. 아, 그 사람 그 텔레비전을 장악한 거는 하룡사당으로 맞아. 시동을 걸었는데 맞아. 내가 거기서 바치는 역할을 했거든. 맞아. 용수형하고 영화도 다 홍콩알 먹이신. 또 영화도 맞아요. 나하고 홍콩알 먹이신 우레메 해가지고 우레메. 뭐 여러. 그래갖고서 이게 상승호가를 봐갖고 큰 대스타가 됐거든.
그리고 어린이날 여론조사를 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을 제치고. 맞아요. 심영래. 심영래. 아니 아니야. 3위. 3위. 1위가 세종대왕, 2위가 이순신 한군, 3위가 심영래, 4위가 에디슨, 5위가 퀴리 부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죠. 원래 아, 대박. 6위가 나였었는데 5위까지만 신문에 났잖아. 아. 누가 그래? 6위가 오빠 얘기고. 그걸 오빠 얘기고. 그걸 확인 안 했지 나도. 그렇지. 근데 심영래 오빠가 이건 있었어. 결혼하는 4위로 제일 부모님들이 찍은 그렇죠, 사람 중에 그렇죠. 신랑감 1위로 오빠가 됐었잖아. 맞아. 여성 후보가 났었지. 어, 진짜예요. 내가 신랑감 후보 1위. 1위였었어.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 임성민이라고 탤런트가 2위. 그리고 강서구가 3위.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무지 났다는 거야. 부모들이 두 분이잖아. 그러면 사익감 1인인데 그건 엄마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은 어디서 저기 바보를 들으냐고. 아니 배역이. 연말에 연예대상. 연예대상. 근데 오빠가 나랑 찍은 게 있네? 그래, 같이 있잖아. 경희하고. 여기 넣었잖아. 미화. 이때만 해도 내가 되게 날씬했거든. 아. 야, 이거 진짜. 야, 이건 오빠 진짜 오빠 안 같은데? 이건 완전. 이거. 다른... 탤런트지 뭐. 야, 이때는 진짜 정상적이었다. 그럼. 정상적이야. 이때 진짜 얼굴이 진짜. 내 파란 옷. 봐봐. 야, 이 정도에 저리 가려지 뭐.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오빠는. 이게 이제 또 90년대로 와서 보면 그래. 이게 유머 1번지예요, 이게. 이게 이제 맞아. 내일은 챔피언 멤버들입니다. 오! 야, 이거 진짜. 양종철이 형까지 다 있어. 내일은 챔피언. 오재미, 양종철, 이마룡. 아, 진짜 그러네. Speaking words of wisdom. 그래, 종철이, 네. 양종철이하고. 네. 진짜. 한때를 다 주름 잡았던 분들이네. 이게 우리 동료들 친한 사람 넷이 태국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 중에 벌써 두 사람이 돌아가셨어. 아, 네. 누구야? 종철이요. 양종철하고 김영곤하고 형하고 나건 남았네. 얼마 전에 용수 형이 우리 비대면 코미디 했었잖아. 네. 근데 모두 코미디 다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 그래갖고 난 처음에 들어갈 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냐면 코미디언실이 있고 개그맨실이 있었어. 그 정도로. 그러지. 하나 갖고 모자라서 코미디언실이 따로 있고 개그맨실이 또 따로 있었다고. 그러지.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모이다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가만,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랬더니 안 온 게 아니라 다 돌아가신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는 구봉수 선배님, 배삼룡, 뭐 이주일, 남철, 남성남, 남봉, 백남봉, 양종철, 김영곤, 예를 들면 한주열, 최용순. 지금 마치 우리 옆에 어딘가에 계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다 돌아가신 거야. 인생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있잖아 너무 빨리빨리 사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나 사실 오늘 용수 형이 미국에서 결혼하잖아. 그래서 사실 축가를 좀 불러주고 싶더라고. 축가? 진짜요? 나 사실 진짜 나 결혼식장 가서 축가도 나
처음인데 네. 용수형한테 이 노래는 우리 미국에 있는 형수님하고 같이 참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축가니까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오빠!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오빠! 형 뭐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고 그걸 지금 이 오빠가 너 결혼은 결혼은 전쟁이다 결혼은 거기서 언제 전쟁이야 결혼은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축하도 제대로 그러니까 왜 신경내 영화가 망했냐 이게 그런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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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세 번째 결혼을 하면 사람이 세 번째라는 얘기 하지 마. 그냥 결혼을 우리 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진짜로 얘다가 이번에 네. 진짜로. 아니 그래 하나 알아둘 거는 나는 지금 아메리칸 그 미국에 도전하는 거야. 어? 알았어요.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용성하고 형. 결혼 시장에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어 알았어. 그러면 잠깐 그럼 여기서 이거 잠 내려놔봐 오빠. 네. 내가 이 오빠랑 여기 있는 걸 갖고 왔어 여기 붙어 있는 걸. 내가 이 오빠랑 같이 있으면 또 신문 기사에 엄영수 이경에 미국에 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내랑 하면 안 되고 네. 차 우리 찬이가 아니, 아니. 여자해. 이거는, 찬이가 여자하고 오빠 일어나봐. 하지 말고. 아니 아니 오빠가 저 결혼식에 서 있다고 하고 오빠가 서 있다고 하고 오빠가 저 신부 신부가 신부가 부케를 들어. 뭘 진지하게 진지하게 형 진지하게 진지하게. 조금 접근성 있다.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난 못 살아요. 와.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신부 축하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아, 좀 아니, 앉으세요. 이게 지금 앉으세요. 근데 아직 결혼식이 아닌데도 지금 결혼식인 것처럼 떨려요. 음악이나 노래가 조금 수준에 못 미쳤지만 굉장히 막 너무 황홀했고 이게 수준에 못 미쳤다. 짬새 또 개그야.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오, 그리워
미워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 나는 사실 심형래 오빠가 영화 안 되고 그 힘들 때 죽을까봐 제일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때 방송에서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혹시 잘못 다른 마음 먹고 자기 생명 끊을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됐는데 많이 걱정됐죠. 그때 너무 걱정돼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야 마음적으로. 근데 그때 오빠 잘못되고 나서 같이 방송 한두 번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반쪽이 이렇게 돌아갔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 잘 나가던 우리 오빠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의 1위도 가고 그랬던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우리 오빠가 난 빌기만 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빠가 죽지 않고 사라져서 너무 고맙고 우리 용수 오빠 또 아니 재결 거야. 저기 주변에는 재주가 많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실 경혜가 보니까 나도 노래하다 너무 울컥해가지고 다 누구나 어려웠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어렵다 뭐 발버둥 친다 뭐 이런 거를 제일 싫어했어. 그럼 왜냐면 내가 자존심이. 그거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전화번호를 다섯 번 바꿨어. 왜냐면 전화하는 사람들이 야 요즘 어려워서 어떡하냐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자존심 상하고 난 어려운 거 없다 제왕이었네. 그럼 내가 다시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었다 그런 식으로 위안을 했는데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그걸 갖고 억울해하면 안 되죠. 물론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았었어. 근데 그걸 영화에 투자하느라고 다 이제 썼잖아. 이제부터 벌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난 다 내 재산인데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건 부자잖아요.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